한국 전력은 정기요금 동결에 따른 실적 저조로 주가가 하락한 지 5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. 정부 전기요금 동결 조치로 하반기로 갈수록 원가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. 한국전력의 주가는 18일 0.62% 오른 24,4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. 이날 주가는 연초인 1월 4일에 26,900원에 비해 9% 하락한 수준입니다. 거래량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. 한국전력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6,739억원으로 전년 동기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습니다. 매출액은 전년 동기 3% 늘었으나 전기요금 동결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습니다.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은 16만 7천 주를 팔았습니다. 외국인은 11만 주, 기관은 6만 1천 주를 각각 사들였습니다. 한국전력은 소액주주 비중이 42%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